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이 반역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전에 죄가 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가 치르는 전쟁은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폐륜과 반역을 사랑이 용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가족의 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어느 쪽이 완전히 괴멸되느냐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야훼께서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담쟁이 넝쿨과 같아서 옳은 사람도 그른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고 모두 다 책임이 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뇌관을 밟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압살롬을 떠나갑니다.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에브라임의 숲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 성경의 표현이 대단히 희화적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는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와 아들의 신분 사이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어야 되는 다윗과 애절한 아버지인 다윗 사이에서 그는 매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결국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폐부가 찢어지고 장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그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반역의 속였던 그 압살롬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슬퍼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의미심장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이루시게 됩니다. 반역자이고 하나님과 등돌린 우리를 위하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죄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악의 실체는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모두가 괴멸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비트랩입니다. 죄가 말하려는 최종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값을 치르게 됐다. 바세바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놓은 범죄는 암논에게 되풀이되고 그 같은 무스터가 압살롬에게 나타나고, 암논은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압살롬은 그 이복 형을 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칼을 뽑았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할 말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도 거기에서 끝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초기값이었는데 번복된 초기값,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마지막에 승리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없고 값싼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죄와 순간적으로 짝할 수는 있지만, 죄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 죄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너를 까부르고 죄가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 매맞아도 하나님께 맞는다. 이거 왜 이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를 떼어내기 위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를 벌 주는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수술을 받으면 환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장기를 떼어내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약이 투여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죠. 마치 벌을 받고 내홍을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련을 받을수록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주권자이십니다. 그의 말은 그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를 열납하고 기뻐하셨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부비트랩에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다 죄인이고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일에 우리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